어제 제가 말했죠? 코로나 통금이라고, 그쵸? 딱 나오잖아요. 여러분, 저 어제 예언했잖아. 내가 어제 코로나 통금이라고. 코로나 계엄령이라 얘기했잖아. 예? 계엄령이라면 또 다칠까봐 살짝 코로나 통금을 한것 같습니다. 코로나 계엄령에 다름없는 거지. 예? 봐봐요, 여러분. 예, 이태원 투다리에서는 손님 세 팀을 총 10명이 9시에 맞춰서 각이 한꺼번에 밀려나왔다. 예, 빨리 먹고 빨리 나가라 이거지, 이제. 예, 우리는 엄청 빨리 마셨다. 7시에 받아왔고, 이제 10마시도 못 팔았답니다. 아내와 둘이서 오후 3시 반부터 장사 준비했는데 허무하다. 15만 원도 못 벌었답니다. 예, 월세는 다 냈네. 역시 오지 않아. 포장마차도 역시, 아, 포장손님. 그러니까 테이크아웃도 뭐 열심히 포장해놨지만 안 왔다. 네. 포장마차가 아니라 저 테이크아웃. 술집을 나온 사람은 택시 타고 지하 타고 이제, 예. 편의점에서 한번더 마시자. 2차 하자. 그랬답니다. 예. 편의점과 성인용품만 눈에 띄었답니다. 이러므로써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. 예? 자. 서울시는 턱에다 마스크 한 경우는 턱스크라고 단속 대상이랍니다. 경찰 눈에 띄면 안 됩니다. 통금하고 나서, 네? 통금 시간에 턱스크 하면은 단속한답니다, 여러분. 예? 코에 걸쳐도 안 됩니다. 예? 잘 알아두십시오, 여러분. 뭐 코로나 통금이네. 내비가 어제 한말딱 맞잖아. 어제 영상 내 영상 보신 분은 알 거야. 예? 코로나 이거 뭐 계엄령이지 뭐. 돈 이것 여러분 봐봐, 여러분. 이거를 그냥 어? 아, 댕기지 말라고 하는 게더 낫지 차라리. 이거 돈다 이거 봐, 벌금 때린 거 봐봐. 이거 벌금 때릴 거 아니야 분명히, 그렇죠? 단속한다라면 벌금인데 이게 뭐야, 여러분? 여러분 준거잘 봐봐, 여러분. 여러분 돈준거 있잖아. 그 재난지원금. 이걸로 이제 다시 또 뺏어야지. 응? 아, 그러고 뭐야. 밤에 좀 싸들어 댕기지 마. 좀 집에 처박혀 있어. 이거부터 뭐안 봐도 뭐 비디오네. 좌파일 거 아니야, 이것들. 예? 턱스크한 사람 좌파. 말안 들어. 오히려 보수가 더 말을 잘 들어요. 아, 좌파들은 말안 들어. 꼴통 짓을 많이 해. 중도도 좌파라고 하는 거예요. 중도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. 내가 뭐 보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보수를 뽑아야 경제가 살아나잖아. 그래서 보수를 좋아하는 거예요. 예. 이상 내비의 연금 수사고요. 하여튼 뭔 계질환병을 정부에서 해도 어차피 피해보는 건 국민이야. 여러분. 투표 잘해야지 또. 어? 나는 문재인은 싫은데 또난또 이낙연 뽑을래. 이런 거할 말이 없는 거지 뭐. 뭐 사람 새끼야? 그리고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으면 막 놀지 말아요. 당을 안 바꾸고선 절대로 박근혜 석방도 없습니다, 여러분. 예? 당을 바꿔야 박근혜 석방이 있는 겁니다, 여러분. 정신 차리세요. 예? 당을 그대로 냅두고 이낙연 뽑겠다. 그럼 뭐 문재인 2.0이지 뭐. 문재인 2.0. 어? 문재인 2.0이야 그냥. 뭐 5년 동안 힘든데 뭐 10년간 힘들게 살아볼래 한번? 어? 투표를 잘해, 투표를. 투표를 잘해야지. 아, 나 문재인 싫은데 다음에 이낙연. 이러면 할 말이 없다, 내가 니들하고는, 어?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으면 친구 맺지 말아요, 그냥. 예? 그 어른 취급하지 말고,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. 그 사람 취급하지 말아요. 예.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, 여러분. 예? 그럼 이낙연이 뭐 문재인보단 잘할 것 같아. 어? 얼굴이 좀 순해 보이잖아. 그 사람하고도 반성은 잘하더라. 예. 이상, 내비의 연금 수사입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